030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은,는 동사는 기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 신용 정보, 자산관리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함 개인 신용정보 사업 및 기업정보 사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 신용정보 사업에서는 기존 사업 영역 지배력 강화 및 신규 시장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동사는 채권 회수 대행 등의 자산관리 사업과 개인 신용정보 및 솔루션 관련 매출이 전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개인 신용정보와 기업 신용정보 사업을 모두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신용사회 조기 정착을 목표로 기업, 개인, 사업 및 경제 정보에 관한 종합적 분석 및 평가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업 분석 및 종합 신용정보 관리 업무 영위 대시 개인 신용정보업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 30여 년에 걸친 데이터 축적. 분석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차세대 금융 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확보 대시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12사업과 키스라인 및 배류 등 다양한 기업 정보 데이터를 통해 안정적 캐시카우 확보 및 신성장 동력으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 유지 재무 대시 자산 관리 사업 호조와 신사업 빅데이터 사업 성장.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량 증가 및 대납제휴 매출 증가로 TCB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인하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인건비 증가에도 지급 수수료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확대와 법인세 부담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소폭 하락 대시 TCB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개인 신용정보 부문의 마이데이터 /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확대와 기업 정보 부문의 신규 평가 서비스 다각화 개인 CB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8일 기준 장마감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시가 총액은 6,25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위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상장 주식수는 6,071만 4,820주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퍼은 12.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6배. 5,5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7번지억 원. 726억 원, 7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2번지억 원, 547억 원, 527억 원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82%이고 유보율은 1053.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97이며